그러면 지금 이 병립형, 연동형의 이재명의 속내는 뭔가? 그 얘기를 갖다 좀 해주시면서. 아무튼 굉장히 그 중요한 증언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고, 그리고 이재명이 반성 없이 뭘또 뭐, 총선에 뭐 재보궐선거 나와서 뭐 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실제로는 거의 반 이재명에 서 있었던, 근데 커밍아웃은 차마 못하고 있었던, 일종의 좀 민주당 기득권 중진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계파 공천을 위해서 완전히 말아먹은 선거였는데, 그렇지. 그런 것들을 다 언론들에는 쉬쉬쉬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에서 좀 경기도권에서 실제로 취재하신 기자님의 중요한 증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왜 지방선거 때 이야기를 다시 꺼내냐면, 지금 이게 여전히 민주당의 상황과 맞물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을 이제 안에서 이제 개혁해 보고자,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이제 그죠? 당대표 출마도 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애를 써 왔지만, 제가 계속 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과연 정말 이재명의 사당이 됐다라고 부를 정도로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의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사실은 여전히 물밑에서 기존의 그 민주당 기득권, 그 중진 세력들이 이재명을 계속 흔들고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뜻은 제가 취재하고 있기로는 원래는 연동형으로의 개혁. 그렇죠. 그게 이제 연동형을 완전 연동형으로 하는 개혁. 그렇습니다. 그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언론들은 원래부터 이재명의 뜻은 병립형이었다. 병립형이었던 거냐,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 이재명이 국민과 약속을 내던지는 거냐, 계속 이런 식의 사설과 평론만 내보내고 있는데, 자, 한겨레 사설 대표적으로 보시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원래 그 거죠. 친정이니까 한겨레 사설을 갖고 오셨는데. 제가 한겨레뿐만이 아니고 모든 진보 언론이 오늘 맹폭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당원총 투표를 통해서 이제 연동형으로 할 건지 병립형으로 할 건지 지금 결정하겠다라고 사실상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의 방침이 지금 공개가 좀 되고 있죠. 아, 그런데, 근데 그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중요한 문제여서. 다운투표를 가는 걸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시나요? 아니요, 허지영 정확히 기자님. 확인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른바 이재명의 복심으로 불리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어요. 제가 뭐 그걸 굳이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직전까지도 어떻게 총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 뭐 내부에서 어떻게 의견이 좀 정리가 됐길래 이럽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허 기자님. 저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게 잘못 아전됐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내부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좀 오늘 좀 솔직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특히 한겨레에서 오늘 이런 사설들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조금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설명을 오늘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들어보면 아니,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당원 투표로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친명계 쪽에서도 인정을 하는 건가요? 오늘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취재력이 뭐100%다뭐 맞는 건 아닌데, 일단 제가 이제 보통 취재를 해왔던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어딘가서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한 일주일 전쯤 그 워딩 그대로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그 취재 그 백그라운드는 저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분들이 오늘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그 발표되는 언론의 이제 그 취재 내용들을 딱히 부인하진 않아요. 아, 다만 당원투표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다. 뭐 그렇게 딱 워딩을 저한테 하진 않지만, 다만 분위기상 언론에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재명 탓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부 속사정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좀 정리되고 병립형 쪽으로 할 것인지 연동형 쪽으로 할 것인지를 당원청 투표로 결정하자라는 쪽으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좀 떠밀려서 조금 그렇게 좀 정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당원 투표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대세가 잡힌 거냐.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취재가 되신 거고. 그 다음에 두될 수도 있어요, 번째는 제 취재가. 그게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의지냐, 아니면 떠밀린 거냐. 이것도 차원이 그거는 다르잖아요.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떠밀린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그럼 제가 근거를 하나만 더. 설명드릴 수 있어요. 떠미는 놈은 누구냐? 떠미는 놈뭐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대경 그 대표를 갖다가 그 취재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이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애초에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런 얘기를 갖다 좀 들으셨다면서요? 아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니 이래경 제가 전 혁신위원장이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을 만났다고 어디에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너 사고 쳤어? 아 근데 한두 번이야? 사전에 제가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는지를 당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오늘 네. 스픽스에서 네네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했어요. 이미 본인이 네. 네, 어느 정도 오픈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취재원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공개되면 사실 곤란한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명 안 남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만 가지고 제가 취재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취재한 분은 또 다른 분이고요. 그렇죠. 근데 네. 아무튼, 여러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멘토라고 불리는 분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10년 넘게 정치를 함께 해오셨던 뭐 여러 그 지역에 뭐 인물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여러 이렇게 두루 취재를 늘 하면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애초의 생각은 예, 연동형으로의 비례대표제 개혁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하루 혁신위원장 그분이 이제 공개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이제 임명된 배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이 스픽스에서 어디까지 공개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공개했어요. 예,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그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 최종적으로 이제 되신 분하고 사실 두 분이 올라갔어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치 망설임도 없이 이래경 혁신위원장 갑시다 이렇게 아예 그냥 낙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뭐 김은경 씨를 못 믿어서라기보단. 이래경 씨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어떤 평소의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이제 그 혁신안을 내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공감하는 게 있는 거죠. 뭐냐면 이래경 씨는 대표적으로 연동형으로의 비례제 개선이 민주당이 그걸 완성해내야만 민주당이 함께 산다. 그래서 야권 연대를 할 수 있고 평소에 이런 소신을 계속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럼요. 그분을 그냥 콕 집어서 이제 앉힌 거는 이제 그런 것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속내인 거고 그리고 이래경 혁신위원장도 이제 임명이 이제 확정되고 난 뒤에 이제 두 시간 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와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한테 좀 하셨는데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분은 대놓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혁신안을 마련을 하고 물론 토론을 통해서 하겠지만 전반적인 취지는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을 당론으로 확정 지어 주셔야 된다 나중에. 안 그럼 난 안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본인들이 나를 낙점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뭐 당연히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수락을 하셨던 거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물론 하루 만에 이제 조선동의 그러니까 이 대표도는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건. 예, 그래서 이래경 혁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뜻이었던 거고 그 이래명 혁신위원장이 밀고자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그 개선은 이재명 대표의 굳건한 정치 철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회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뭐하고 하고 막 자꾸 한겨레는 그런 식으로 막 이재명 대표를 막 몰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왜 지금은 사실상 병립형으로의 회기가 진지하게 검토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취재한 거는 이런 내용들이 좀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사실은 중간에 이런 사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월 초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완전한 연동형은 너무 그 당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양보를 해서 심상정이 제안을 해온 캡을 씌운 일종의 이제 과거 같은 준 연동형의 사실상 양념반 프라이드 맞죠?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정의당에서 먼저 제안을 좀 해왔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 쪽에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뭐 받아들였다라고 제가 워딩을 구체적으로 들은 건 아닌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실제로 그 안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접촉한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머나. 근데 그거는 이건 특종이네. 어머나라기보다는 이미 그
말씀하셨어요. 변희재 그럼요. 대표가. 김종대 의원한테도 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네네. 우리가 확인했지만 국민의힘한테도 제시했다는 것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변희재 알겠어요. 대표가 얘기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단독이라고. 변희재 대표는 이제 김종대의 설명만 들은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제가 수집한 것과는 좀 정반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안을 한 걸로 그렇게 이제 김종대 씨는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마 이제 정의당 배려 차원에서 김종대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심상정 쪽에서 그쪽에 제안을 민주당에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면서 제안을 해왔고 그거 정도면 좀 협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서 국민의힘에 이제 역제안을 이제 좀 하러 간 거죠. 그렇게 된 거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대표랑 아무런 상관없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정의당에서 그걸 제안을 해왔다고 해서 그 덥석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야가 협상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으로 회기는 아예 영주도 두지 않았다. 1월 초까지만 해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총당원 투표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 병립형으로의 회기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는 중간에 무슨 일인가 벌어졌던 겁니다. 예. 또 다른 뭔가가 벌어졌던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몰빵금 때랑 너무 비슷한 거거든요. 그걸 유명식 기자에게 좀 물어보시죠. 예. 유명식 기자님. 제가 화장실을 좀 갔다 이쪽 원샷 나갈 때. 알겠습니다. 근데 유명식 기자님. 아니, 근데 그 당심이 병립형이라는 건 어느 정도 뭐 추정이 됩니까? 당원들 대다수는 김어준 씨 방송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게 꼭 틀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기자님은? 저는 오히려 뭐 좀 팽팽하지 않을까, 의견들이. 그래서 민주당의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당원이라고 한다면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 현안, 정치 체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맞아요. 사실 확인된 당심은 네.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네. 예전에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흘러나왔었거든요. 김어준이 있는 그 여론조사 꽃에서 당원 조사를 돌려봤는데 병립형이 우세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70%라는 약까지 팔면서 지금 막 커뮤니티에 뿌렸고 그러면서 이제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김어준도 누군가의 그 정말 뒷배가 없으면 혼자 단독으로 이런 짓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민주당 내에 있는 신빙성 있는 주장 근거들을 들었을 네.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의 이 병립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중진 혹은 고문 이런 분이 있는 거죠. 그 아무튼 민주 허 기자님 뭐 그분이 그러면 누구? 저는 뭐 이제 어떤 이제 오늘 뭐 제가 실명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 작업이 있었던 거는 저도 들었어요. 네. 그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제가 뭐 변명하기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굳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민주당을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지 못하고 지도부를. 근데 그런데 이제 가까스로 이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두 개의 큰 축이거든요. 뭐냐면 당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두 번째가 그나마 이재명 대표 옆에 좀 서주는 당의 중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 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이재명 대표 쪽에 늘 위기 때마다 옆에 서주었던 당의 중진 의원들이 이번에 그렇게 이제 당원 총투표로 사실상 이제 병립형적으로 좀 설득하는 어떤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1월 초부터 하셨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 선봉장이 정청래였던 거고, 그렇죠? 그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정청래 의원은 뭐 이제 본인이 네.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정청래보다도 더 이재명 대표한테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이재명 대표가 은혜를 좀 입고 있는 분이 중진들이 좀 있죠. 네, 그쪽에서 근데, 푸시가 네. 있었다는 거예요. 아, 중진이라고 하지 말고 원로. 원로. 그렇죠. 네. 자꾸 좁혀야죠. 예예예. 예. 원로까지만. 예,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근데, 그리고 근데, 그분이 이제 몰빵 문화와도 네. 관련이 있는 원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뭐 네. 괜찮으신 분이에요. 좋은 네, 분이고 네, 네. 저도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어떤 그동안 정치 이력상 연동형을 지지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게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평소에 소신으로 여러 자리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꼭 결정적인 때는 결국은 이제 민주당 주의자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주의자라는 건 제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제 민주 세력 전체의 이 어떤 이제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거를 민주당을 민주당만의 이익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실현하시려는 그 그룹들이 늘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 민주주의자라 민주주의자이면서 민주당주의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전 기자님 그 표현이 난 너무 괜찮아요. 감명 깊더라고. 민주당주의자.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은 결정적일 때는 전체 이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의사와 좀 다른 어떤 선택을 결국 하시게 되는 게 이분들은 그냥 평생을 민주당에 몸담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결정적일 때는 결국 민주당의 이익으로 결국은 그렇게 수렴되시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닌가 좀 봅니다. 우리 시청자나 당원분들이 이 비례연합정당, 개혁연합신당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이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됐고 이걸 지금 제가 이래경 혁신위원장님하고 이분이 왜 이러는지 제가 이유를 압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원로분들이요. 이때 이걸 중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진보 민주 세력이 서로 단합을 해서 연합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기로 당시 이해찬 대표가 구두 약속을 했어요. 이해찬 대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예. 왜 이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약속은 예.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아, 구두 약속을 했어. 예. 그래서 당시에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랬으면 200석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총선 때. 근데 이걸 깬 게 두 사람이에요. 예. 하나가 첫째, 심상정. 심상정이 정의당에 15석을 달라고 그랬어. 예. 소수 정당들한테 15석이 아니고요. 정의당에게. 용해인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예. 정의당에 15석을 달라고 그랬어.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친, 이러면 안 돼. 47석 중에서 네. 15개를 우선 배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진보진영이 통합정당을 냈던 게 딱 한 번이에요. 통합진보당이라고. 2012년 총선. 예, 그때 네. 민주당하고, 네. 용해인과 다릅니다. 용해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단일화를 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통합진보당이 13석이 나왔어요. 그게 최대치예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 역사상 진보정당이 얻었던 의석수의 최대치가 13석이에요. 근데 심상정이 저는 진짜 심술보라는 게 15개를 내놓으래. 이게 협상이 했다고. 됩니까? 뭘 했다고. 근데 그게 협상 카드였던 예.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뒷얘기를 갖다 좀 들었는데 그걸 제시해놓고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고향에 후보 내지 마. 아, 그거 받으려고? 그거 받으려고 했던 거야. 그 짓을 한 거야? 응. 그래갖고 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판이 깨졌어요. 이해찬 대표가 대노했죠. 그리고 양정철이 공천권을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더불어 시민당 만들어지고, 양정철, 김어준, 이종훈으로 네. 이어지는 커넥션이 이때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더불어 시민당 사천이 된 거야, 그래서. 이종훈이 그때 그 정도 급이에요? 밑에 계급본, 계급본이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 이종훈. 저만 그냥 유튜버 취급하면서 몰랐구나 우리 형. 아, 이종훈 씨가 저에게 굉장히 섭섭해할 만했네요. 저번에 저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모르는 분 기자님 저도 기자입니다 이러길래 제가 뭐야 이러면서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아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었군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금 화가 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종훈 씨가 모란 시장에서는. 셀럽입니다. 아무튼 네, 네. 아니 그래서 네. 이해찬 대표가 그때 구두 약속을 해줬다라는 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례연합정당을 원래 지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왜 이러는 건지. 네. 이 얘기를 다 해버렸어. 그래서 난 몰라. 어차피 예, 방송 나갈 때도 뭐 없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확고한 철학은 맞아요, 이분이.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연동형으로 확실히 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처음부터 굳혔던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죠. 이분은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그죠? 제3지대에 있는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아니, 민주당 대표한테 제3지대 시민사회 이익을 먼저 생각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과도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 생각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김근태 계열의 어떤 모 정치인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단식 이제 막 이제 하실 때 막 시작하실 때 처음에 찾아가서 뭐 어떻게 뭐 비례대표는 어떻게 뭐 개선할 거예요? 뭐 연동형 약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웃으면서 지금 저더러 제 채찍은 안 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말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웃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였는데 이제 본인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 진심은 연동형 이런 쪽이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내 채찍근도 안 칠 생각 없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추진하되 다만 이 당의 어떤 민주당의 총선 승리나 제1당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함께 하는 선에서 계속 고민을 단식 시작하면서까지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틀림없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병리평적으로 계속 좀 후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제가 절대 이재명 뭐 무슨 뭐 옹호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야권 연대라든지 제3지대에 기회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원들 상대로 이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이 네? 과거 2012년 때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정의당의 지난 4년을 봤잖아요. 이 민주당원들이 특히 검찰 개혁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있을 때 민주당과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특히 유호정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은 정의당 탈당했지만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정의당은 검찰 개혁을 결정적으로 할 때마다 어깃장을 놓는 당으로 인식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근데 지금 와서 나서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제3지대 키워야 됩니다. 정의당에 기회를 주고 우리가 야권연대 협상 테이블에 이거를 말을 하기가 녹록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은 하더라도 그 변화된 그 지난 그 어떤 민주당원들의 어떤 심리 그리고 정의당의 책임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민주당 중진들의 엄청난 압박 그리고 또 뭐 소위 김어준 씨 같은 파워 정치 유튜버들 보이지 않는 활동들 정말 사면초가에 저는 있었지 않았나 사실 그런 측면들을 좀 같이 보면서 지금의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들을 좀 비판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한겨레 사설도 그렇고 진보 언론은 다 그냥 이재명 얘기만 다 있어요. 이재명 책임인 거지. 저는 이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이거는 취재를 갖다 안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대한 일종의 조직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이 한겨레가 계속 연동형 얘기하지만 여태껏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책임을 갖다가 물어봤고 또 계속 공격해 왔는지를 가만히 짚어보면은 실제로 이번 연동형 논쟁에서 결국은 타겟은 이재명을 고사시키는 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자이든 타이든 거기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과연 어떤 그 변명들을 하게 될지 참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재명 대표의 저는 처지는 이해를 하면서도 이재명의 리더십이 지금 중대 기로에 놓여 있는 건 맞아요. 진짜 총선 전체 판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 문제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당원 투표로 당원들한테 떠넘긴다? 아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예. 뭐 민주주의니까 당원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면 좋은 일인데 문제는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너무 황당한 거야. 내일 발표를 하고 지도부에서 당원 투표한다는 얘기를 주말에 투표를 하고 2월 6일에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는 거예요. 동아일보잖아요 그건. 아니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유명식 기자님 혼자서 그냥 막 소설 써가지고 기사 써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긴 한데. 있어요. 네. 뭐, 아, 이쁘나? 나 몰랐네. 그 열린 땡땡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얘기한 걸 음성 변조해가지고 제보자가 얘기한 걸로 확인하잖아. 그건 기레기도 아니고 쓰레기 지금. 아 근데 보통은 누군가 얘기한 그렇죠. 걸 전원으로 쓰잖아. 근본적으로는 취재가 바탕이 되는 것이죠. 누가 하지 않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 날짜 이런 것들은 그냥 지어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쓰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기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6일 날 본회의 상정한다 이 얘기는 누군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누가 될 건가네. 아마 이제 그 연동형 폐기하고 병립형으로 회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의 어떤 최고위원급의 최고위원급 네, 아마 동아일보에 다 알려준 거죠. 정모 청내실.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동아일보에 막 설명해 줬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보고요. 제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회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민주당의 정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대표의 뜻과 달리.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아일보 기자에게 설명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허 기자님은 아직도 너무 순수해. 일단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다섯 명으로 좁혀지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그 중에 고민정은 무조건 연동형 해야 된다고. 아, 고민정은 네. 연동형이 맞아. 네. 그다음에 이낙연을 살려야 되니까 그냥 계속 연동형 하자고. 박찬대 의원은 노래를 부르지 말아라 그래요. 그렇죠.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예, 네, 맨날 뮤지컬만 하시고 그렇죠. 정치를 안 하시고. 네? 그러면 세 명으로 좁혀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근데 서영교 장경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럼 한 명이 남잖아. 네. 그렇죠. 예. 혹시 이렇게 소설을 쓰시는 거죠? 아, 네. 소설이 아니라 난 그렇다 이거. 아, 평 이게 평론가들하고 기자와의 네. 예, 차이가 있어요, 좀 있죠. 근데 네. 뭐 아주 또 맥락 없이 이제 하시는 얘기를 제가 제기를 할 텐데, 예, 네, 뭐 아니, 쉘드를 쳐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예. 다 이렇게 합리적인 분석들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가만히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평론가들은 기자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기자들은 또 평론가한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역할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역할이 다른 거야. 차원이 네. 다른 거야 이 문제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기자분들은 좋은 거예요. 우리 네. 방송이 기자분들은 네. 사냥꾼이라고 제가 많이 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1등급 한우를 갖다 주시면은. 평론가는 요리사다. 맞아요. 네. 저희는 취재된 거 아니면은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말하지 않는 게 이렇게 직업 윤리인 기자라서 아까 뭐 아, 오늘 방송 전에도 뭐 임종석 얘기 좀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아니 좀 더 취재할 내용들이 있다. 그걸 하고 나서 방송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 직업인들의 양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많은 이 정치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정말 취재는 하고 저렇게 떠드는 게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데 적어도 우리 개삼촌들의 돌직구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기본적인 신뢰는 다 두고 보셔도 됩니다. 네. 주신재자님 정의당 시대전환 꼬라지 보면서 이런 얘기하시나 그 꼬라지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럼요. 다시는 사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병립형을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병립형에서 내 지분을 갖다가 받아서 내가 두 명을 꽂아낼까 세 명을 꽂아낼까를 갖다 고민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최고위원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네.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다 공천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치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 역할은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네. 게스트께 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솔직한 속내는 어느 정도는 다 취재를 해서 공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 기자로서의 그 확고한 원칙은 있어요. 그래도 모든 결정의 책임은 도의적으로 당대표께서 지는 게 맞다. 아, 그것에 제가 뭐 전혀 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겨레 같은 사설들만 딱 놓고 보면은 진짜 문제의 핵심은 쏙 빼놓고 이게 다 이재명 대표 때문이야라는 거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사설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려고 실제로 막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몇몇 의원들을 그 고립시킨 정말 당의 실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웃게 만드는 사설인 거예요. 예.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뜻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걸
취재만 해보면 금방 아는데. 그렇죠. 예, 예. 우리 아까 힌트 다 드렸잖아요. 이래경 위원장한테 한길의 기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한 적 없다던데, 내가 만나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아, 잘 간다. 예. 화이팅! 적어도 최소한 작년 가을까지의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뜻은 뭐였는지는 이래경 위원장한테 들어보면 됩니다. 연동형의 확장.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마치 처음부터 뭐 병립형을 생각했던 것처럼 저렇게 다 몰아가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그 어떤 정치 개혁을 계속 뒤에서 어깃장 놓아왔던 민주당의 소위 기득권들만 그냥 웃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